특히 우리나라 전립선암은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암행의사 김청수입니다. 질환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 서칭으로 확인하신 거대로 믿고 판단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들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남성 건강을 유지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그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 또 전립선 염, 또 전립선 암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이 공존할 수는 있는 거죠. 전립선 염은 또 이제 또 별개이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이지만 그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립선 염을 장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면 전립선 암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그 회음부의 전립선에 자극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전립선 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앉아서 생활하는 게 전립선 암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과학 증거는 떨어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 2시간 정도 앉았다가는 걷는다거나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게 전체적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이 성행위를 하면 이제 사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낭에 있던 전립선액, 그다음에 정액들이 이제 배출이 되겠죠. 그걸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전립선암이 늘어나느냐, 요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어떨 때 그런 노폐물 배출해서 또 좋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때 느껴지는 그런 약간 죄의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또 전립선암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성행위와 전립선암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음식하고 좀 관련 좀 많은 편이라서 우리가 그 육류라든가 우유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요거는 아무래도 전립선암 빈도를 좀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된장국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콩류로 만든 음식, 라이코펜이 포함되어 있는 토마토, 그리고 이제 십자어 채소들이죠. 양배추, 브로콜리, 그 케일, 이런 것들은 전립선암에 비교적 좋은 식품이고, 양송이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정력에 좋다고 생각하는 뭐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아무래도 그 단백질 지방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건 남성호르몬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전립선암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하면 순한 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 개인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높은 분들도 특히 우리나라 전립선암은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성질이 안 좋은 고위험도의 암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 빠르게 해야지 완치가 되지 이 시기를 놓친다거나 뭐 그냥 보편적으로 내 암도 그냥 성질이 좋은 암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 낭패 볼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한 근치적 전립선 적수술을 뭐 개복을 하면 특히 더 하고 아무래도 로봇 수술을 해도 신경 혈관 속이라든가 그리고 괄약근 손상이 있기 때문에 요실금은 한 1-20%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성기능 쪽은 실제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 심지어 뭐 70%까지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고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는 1년 내지 2년 후까지는 회복을 쭉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는 약물 치료, 보형물 치료 이런 것 방법으로 환자에 맞게 저희가 치료를 권유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비뇨기과 의사들은 전립선 건강은 심장의 건강과 유사하다. 사실 그 심장에 좋은 음식이 또 전립선에도 좋아요. 또 전립선이 그만큼 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관심을 갖고 비뇨기과 의사를 가까이 해서 좀 상담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료나 이런 조치를 받으시면 남성의 건강한 삶을 충분히 이렇게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